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 계속 인사만 해요. 자, 또 여기 타원형 화분에다가 여기저기 널브러진 애들 모아가지고 모아심게 해요. 한 군데다. 얘는 이거 석연화 금이네. 석연화 철화네. 석연화 철화. 가운데 탑에다가 모아심기, 모듬심기, 모아심기 탑에다 이걸 놓고 자 이제 가에 세워볼게요. 예. 소연아가 여기저기 많네요. 소연아가 여기저기 많아요. 얘도 이제 오래돼야지 오렌지 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 PD 영상 잘 찍으세요. 네. 알겠어요? 하다가 잘라먹지 말고요. 아유, 아마추어가 그렇지요, 뭐. 하다가 영상 파트 시키지 말고 잘하세요. 얘는 한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몸인데? 여기다가 심어줘야 한몸이니까. 일단 잘 해봅시다. 이쁘게 된 애들 많은데 이쁘게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얘도 얘를 레드베리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얘를 하나씩 더 꽂아줘야 물들면 이쁘거든요. 얘를 여기저기 하나씩 이렇게 해놔야 물이 들면 이쁘답니다. 여기도 여기 대세요. 이렇게 얘가 모듬심기에는 얘가 들어가야 나중에 익으면 빨갛게 홍옥처럼 이쁘더라고요. 홍옥인지 레드베리인지 오로라인지 하여튼 용기한 건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들면 되죠 뭐. 이름이야. 모듬심기에는 크게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아심기가 전공입니다. 내 맘대로 무아심기. 전에 화분 제가 찰흙 화분 만들 때내 맘대로 화분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 화분도 만들기 싫고 그것도 한때인가 봐요. 이렇게 다 꽂아야지요. 얘가 들어가면 빨갛게 익으면 예쁩니다. 코도 한번 훌쩍하고 이상하게 분갈이만 하면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분갈이만 하면 콧물이 나오는 거왜 그럴까? 이 피리. 예? 왜 그래요? 이유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이유가 뭐예요? 분갈이만 하면 콧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목피콘입니다. 얘가 안 심어줘. 거기가 가기 싫은가 봐. 이사 가기가 싫은가 봐. 나는 이렇게 심을 때 생강점에 마사가 낀거 어디 갔냐?
아유, 이것도 안 보여. 이거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나? 밭에서 그렇게 이쁘게 컸어. 다 한 다음에? 언니 이름으로 얼마씩 팔아? 천고. 물어봐야지. 이게 턱 없이 부족하겠네. 내가 물어볼게. 턱 없이 부족하겠네. 얘도 심어주고. 천대정수. 그런데 얘도 다 좀 꽂아주고. 정서주 노래 신곡 트로트 영상을 촬영을 못해갖고 재미가 없어요. 요즘 어디로 가나 바람 바람 바람나 그렇게 하나? 그 노래 되게 나 좋던데 신곡인데 알아요? 그 노래? 이피디 그 노래 알아? 모르겠습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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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배우기도 쉽고 따라 부르기도 쉬운 것 같아. 뭐야? 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꽂으면 잘 꽂혀야지 말을 안 들어. 맞네 이게. 이게 입꽂이로 자란 애들 있네. 천대전송. 천대전송이 뭔지 알아요? 응? 알지? 아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을 해야지. 그냥, 목격권이야?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돼요? 말을 해야지. 응? 다시 말해. 울적거려. 얘들은, 얘들 입꼬지예요. 근데 여기 좀 보여줘봐 여기. 얘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식이 됐어 이거. 그 쓰된 부식이 되듯이. 그런데도 살고 있어요 여기. 여기. 근데도 살고 있다고. 바람 바람 얘도 전부 입꼬지 된 거. 석연아. 아, 이런 데다가 심어주면 잘 산답니다. 전부 입꼬지. 석연아는 얘는 입꼬지가 잘 되거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아까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자, 채워놓고 마무리 합니다. 모름 심기. 지금은 안 이뻐 보여도 나중에 자, 물들면 엄청 이뻐져요. 이렇게 해놔도. 이제 마사만 채워놓으면 끝이에요. 내 머리통 언니하고 잘해요. 카메라를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엉뚱한데 찍지 말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자, 트로트를 못 올리니까 제가 라이브로 해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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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노래가? 바람 바람 바람. 자, 한번 풀어주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늦게 와가지고 벌써 해가 다 졌어요. 자, 요거 보여주세요.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약간 뭐가.